11월 8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이 한풀 꺾였고 인플레이션 상황도 상대적으로 완화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회복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크해볼 만한 키워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정말 많은 발언들과 정책적인 것을 펼쳐왔는데 이게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나 봐요. 맞아요. 이게 상당히 바이든 지지율이 안 좋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죠. 네, 둘 다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좀 뒤집고자 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도 그랬고요. 일단 이 중간선거라는 거는 약간 중간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심판하는 이런 성격이 들어가 있는 그런 투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일단 당선되고 나서 지지율이 초반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이죠. 일단 집권 1년 차에 강화해 나가고 나의 지지율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건 굉장히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율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45%까지 치솟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건 작년 10월 이후로 최대예요. 최대 득표를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바탕에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반도체 산업의 육성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자국 내에서 메이드 인 USA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었던 그런 정책이라고 보이고요. 그와 동시에 가장 세계에서 온리원이 돼야만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자꾸 패권 도전을 하고 있는 중국을 또 눌러주는 그런 기대 효과까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제 낮은 좀 나이가 연령대가 많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는 학자금 대출의 탕감 정책 이런 부분들도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하는 바는 자국의 제조업 부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득표율을 더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창출될 일자리와 고용 이런 효과들을 정부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휘발유 가격도 최근에는 또 꺾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본인의 어떤 가치관처럼 내세우는 게 인권 문제 이런 거에서는 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사우디 쪽에 어떤 암살을 시도했었다라고 알려진 배우를 만나러 갔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먹 인사도 하고 유가 좀 증산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왔는데 별 효과는 사실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중국의 수요 감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고 보이고요. 이제 남은 건 중간선거까지 지지율을 과연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50%가 돼도 하원의 의원 수가 감소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50%가 안 돼버리면 그 감소되는 수치가 더 증가되면서 힘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되는 게 우리 증시에게만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 게요. 사실 바이든이 자국 내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일을 해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 뭐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한정적이죠.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LNF 네.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우리 공장 짓겠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정부에서 불허했잖아요. 네. 음극재 이런 쪽에 소재 쪽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해외로 유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차후에 좀 협의를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 정말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태양광 쪽 이런 쪽에서는 하나 솔루션을 단연코 지금은 원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 비중 따지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쪽들이 100% 태양광에 특화가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만약에 증설을 했을 때 3.1기가와트가 되거든요. 현재 1.7에다가 1.4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더 커질 거예요. 10기가, 15기가와트까지 중장기적인 증설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3.1기가와트 내년에 증설 완료된다고 했을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무려 2,500억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실적 환율 효과 이런 거 그냥 다 떨쳐놓고요. 세액 공제만으로만 2,500억의 효과를 봤는데 어느 기업이 안 하고 싶겠습니까?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메이드 인 USA,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맞춰주면서 거기에서 또 굉장히 당근을 많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세액 공제 혜택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대체 에너지원들,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금은 한화솔루션이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실적과 더불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화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한 2%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가야지 유효할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것들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 네.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일중에서도 2%가 빠지긴 하지만 지금 35일선, 이 화면에 보이는 35일선을 뚫는 파동이 나왔었네요, 조금 전에요. 5%까지 네. 빠졌어요. 네. 근데 여기 빠지니까 바로 이렇게 올리는 파동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꺾이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율 줄이고 있나요? 안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요. 잠깐 160억, 140억 팔지만 사는 것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향후에 지금도 밸류가 저는 내년, 내후년 전망 봤을 때는 절대 비싼 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 좀 배아파만 하시는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오히려 매수 접근 관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35일선 부근 48,000원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58,000원 부근에 저항 돌파 확인한 이후에 6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